안녕하세요. 숲의 이야기를 닮은 채널 숲이야기의 김포스입니다. 소나무 이름에는 크게 두 가지의 유래가 있는데요. 하나는 순우리말의 이름, 그리고 하나는 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순우리말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. 소나무가 우리가 솔방울 하잖아요. 그 솔자가 원래 소나무가 아니라 솔나무였다고 하고, 또 그 솔나무가 원래 수리나무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즉 수리나무, 수리는 우리말로 으뜸, 뭐 최고, 뭐 높은 곳, 약간 이런 뜻인데, 그래서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, 첫 번째 우리말의 뜻은 최고로 좋은 나무, 으뜸 가는 나무다 해서 소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.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. 소와 관련된 이야기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. 멀리서 보면 다 그냥 침엽수처럼 보이지만 소나무는 잎이 두 갈래로 이렇게 두 갈래 두 갈래 잎이 뭉쳐서 이렇게 침 모양을 만들고 있죠. 소의 뿔을 형상한다 해서 소나무라는 이야기가 있고, 두 번째 소와 관련된 이야기는요. 소나무 수피를 보시면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. 약간 뭔가를 덕지덕지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것을 보고 소의 분과 닮았다, 그 분을 닮았다 해서 소나무라고 합니다. 소와 관련된 세 번째 이야기는요. 소나무는 양수입니다. 양수가 뭐냐면 볕 양자에 나무 숫자를 써서 볕이 많이 드는 곳, 햇빛이 많은 곳에서 어릴 때 자라는 나무를 양수라고 합니다. 소나무가 대표적인 양수인데요. 언덕에 있는 큰 소나무에다가 소를 많이 메어두었다, 그래서 소를 메어두는 그런 나무로 썼다고 해서 소나무라고도 전해집니다. 매일 우리가 소나무 보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 소나무의 이름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어졌을까 라는 의문이 드셨다면 제 영상으로 조금 의문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들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숲의 이야기를 담은 채널 숲이야기의 김포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